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입주민을 발견해 안전을 이유로 주의를 당부했다가 항의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아이용 전동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남성과 아이를 목격했습니다. 카트를 탄 남성의 높이는 승용차 본입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SUV나 화물차 높이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A씨는 아파트 커뮤니티에 전동카트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남성은 이런 글 상당히 불쾌하다며 아이와 본인 둘 다 헬멧 착용했고 라이트 켰고 아기띠로 본인과 아이를 결합하고 있었다. 지하주차장에서 아이와 손잡고 걸어다니시던가 안전 그렇게 따지면 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1층 엘리베이터를 못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서 올라간 거다. 무게가 60kg이라 들고 계단도 못 타서 그런 것이라며 주차장에서 논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A씨에게 인터폰으로 항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인터폰으로 전화와서 뭐라 소리 지르길래 그냥 끊었더니 10번을 계속했다며 집 동호수를 알고 있어서 해코지할까 두렵다고 토로했습니다.